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급격하게 발생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그리고 심각하게 사회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인데요.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인구 폭증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은 청소년인 10대의 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본인 뜻과 상관없이 치러지는 조혼, 학업 중단 등의 오래된 사회 관습은 10대를 출산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매년 730만 명 이상의 10대 소녀가 출산을 하며 그중 15세 미만이 200만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0대의 출산은 건강 문제, 교육기회 박탈, 자기 신체 권리 박탈의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10대의 출산율이 높은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치를 나타낸 2015-2020년 유엔 세계인구 전망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29.1명입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18년 기준 여성 1인당 평균 4.7명을 출산하며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출산율은 10대 여성도 국가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긍정적인 통계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9위는 말라위입니다. 말라위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32.7명입니다. 말라위에서 조혼은 매우 흔합니다. 18세가 되기 전 절반에 해당하는 10대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말라위의 법은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15세부터 18세까지 여성이 결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예외를 없앨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혼에 대해 말라위는 아직 헌법에 대한 추가 법 개정을 보류하고 있어서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8위는 기니입니다. 기니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35.3명입니다. 기니의 형법 제319조와 제320조는 조혼과 강제 결혼을 범죄로 규정했는데요. 허나 법으로 명시했다더라도 기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조혼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도 근절해야 하는데요. 인신매매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기니에서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인력, 재정, 기술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7위는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36명입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조혼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15세 이전 연령은 약 19%, 18세 이전의 연령에서는 약 40%가 결혼을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매우 부실한데요.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만연해 라이베리아 국민들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입니다. 라이베리아에서 10대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6위는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48.6명입니다. 모잠비크에서는 15세 이하 여성의 14%, 18세 이하 여성의 48%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조언으로 도시에서는 18세 미만이 33.2%가 임신을 하고 지방에서는 44.4%가 임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모잠비크는 2020년 말까지 자녀 결혼을 종식시킨다고 밝힌 20개국 중 하나였는데 18세 미만의 결혼 금지도 법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많고 특히 지역 문화와 전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위는 앙골라입니다. 앙골라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50.5명입니다. 앙골라에서 10대 여성의 출산은 조혼도 문제지만 상당수가 성추행의 피해로도 발생하는데요. 더구나 사회 내부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이에 앙골라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뿌리 깊은 관행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위는 적도기니입니다. 적도기니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55.6명입니다. 적도기니는 50% 미만 정도만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결국 이는 10대 이하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양육 밖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어린 나이의 출산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적도기니에서는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10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으로 일정 나이 이전에 결혼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족들의 전통적인 관습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3위는 차드입니다. 차드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61.1명입니다. 차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조혼과 강제 결혼을 없애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는데요. 이에 차드는 2013년 유엔 아동 결혼 결의안과 2015년 인권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혼은 일반적 관행으로 남아있는데요. 2017년 기준 15세까지의 연령에서는 30%, 이를 18세 연령으로 확대해보면 67%가 조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혼으로 인해 10대들의 교육은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낮은 교육 수준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위는 말리입니다. 말리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69.1명입니다. 말리는 36% 인구가 빈곤에 직면했는데요. 이를 10대 이하로 좁혀서 본다면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리의 조혼은 상당히 일반적인데요. 약 71%의 18세 이하 여성들이 조혼을 하는데 말리의 민법에서는 15세부터 결혼을 허용하나 부모의 동의나 판사의 동의가 있다면 이 연령보다 일찍 결혼할 수 있기도 합니다. 1위는 니제르입니다. 니제르의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여성 1000명당 출산 여성의 수는 186.5명입니다. 니제르에서 10대의 출산이 이렇게 많은 건 주된 이유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 때문으로 추정하는데요. 니제르는 조혼율이 75%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높은 조혼율은 니제르 10대 여성의 높은 출산율을 이어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니제르는 2018년 기준 여성 1명이 평균 6.9명을 출산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인데요. 때문에 니제르의 중위 연령은 15.2세로 세계에서 매우 젊은 축에 속합니다.